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오늘은요, 엽기떡볶이 신메뉴인 마라떡볶이를 먹어볼 겁니다. 우와. 의도치 않게 요즘에 계속 마라 하고 있는데, 마라 열풍인가 봐요. 어쨌든 마라떡볶이가 나와서 안 먹어볼 수 없죠. 그래서 오랜만에 엽기떡볶이 시켜봤습니다. 일단은 18일 화요일 날 출시가 됐고요. 출시 기념으로 할인을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엽떡 어플에서 구매를 하면은 여기서 4,000원 쿠폰이 나오더라고요. 포장까지 하면은 3,000원 쿠폰까지 또 같이 쓸수 있는 것 같던데, 저는 매장이 좀 멀어가지고 그냥 배달로 시켰어요. 어쨌든 4,000원 할인,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매운맛은 오리지널과 착한 맛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오리지널 그랬죠. 다른 거 추가할 수 있는 것들도 많던데 토핑 추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래도 기본 리뷰를 해봐야 되니까. 아, 근데 이번에 그 꿔바로우가 사이드 메뉴 추가가 있어가지고 그거 진짜 먹어보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다 찾아봤는데 다 품절.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오늘은 구매가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꿔바로우는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꿔바로우 여러분들 드셔보세요. 아이고, 그거 무거워. 그리고 짜잔!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게 얼른 오픈하고 먹으면서 또 자세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부터 굉장히 맛있는 마라탕 냄새가 나요. 그리고 가까이 맡으니까 약간 닭볶음탕 냄새 같은 느낌이 나는데 떡볶이 냄새인가? 뭔가 약간 오묘한데? 되게 달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단데 매워요. 아, 단데 매워. 기존의 엽떡에서 느껴지는 그 맛이 느껴져요. 얼얼한 느낌 있습니다. 그 마라 특유의 그 얼얼함과 매콤한 매운 느낌이 같이 있어요. 확실히 섞이긴 섞였거든요. 이게 마라랑 엽기 떡볶이가 섞였는데 호불호 탈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제 여기 나는 냄새가 하나 거슬리는 게 있거든요. 이거 진짜 취향. 와, 이제 여기 되게 많다. 이거 마라 얼얼한 느낌 나는 거. 이거 엄청 많은데요? 밀떡볶이. 엽기떡볶이 먹으면은 떡에서 약간 밀떡 냄새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그 냄새는 안 나네요. 어묵. 사실 저 지금 여기 어묵 비린 그 느낌이 약간 나요. 그래서 어묵 비린 향 때문에 지금 아까 처음에, 뭔가 특유의 그 향이 난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어묵이 두 가지. 근데 오리지널 치고는 그렇게까지 맵진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오리지널이 이 정도 먹으면 지금 막 난리 나지 않나요? 후끈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 일반 오리지널보다는 좀덜 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채는 양배추. 양배추도 잘못 조리하면 비리잖아요. 근데 양배추 비린 냄새는 안 나는데 특별히 여기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삭아삭 씹을 수 있어서 그건 좀 좋네요. 소세지가 또 들어있어요. 소세지 맛있다. 아, 매워. 여러분, 이제 진짜 매워요.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분모자가 있어요. 분모자. 분모자. 일단 입술이 너무 아파가지고. 끊어 먹어야 돼요. 막 이렇게 달아. 아, 진짜 점점 매워. 아, 점점 매워요. 그리고 넓적당면. 향신료. 우삼겹이 들어가요, 여러분. 꽤 보여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안 먹은 거? 통유부가 들어갑니다. 와, 얘가 지금 국물을 다 머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겨놨는데, 기침 날것 같아. 아, 통유부가 꽤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엄청 많고, 고기 누린내 안 납니다. 분모자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분모자가 작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소시지도 진짜 많이 들어있네? 저 아까 꽤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와, 많다. 안에 아마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유부도 좀 달잖아요. 안 그래도 소스가 약간 달큰한데, 유부까지 다네. 엽기 떡볶이의 느낌도 느껴지고 마라도 있어요. 그래서 엽기 마라 떡볶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개를 같이 만났다 하면 그건 성공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답니다. 처음에 딱 먹었을 때 그게 약간 좀 달큰한 그런 국물 맛이 전 자꾸 느껴졌고 그 뭔가 비릿한 그 느낌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게 여기서도 느껴졌어요. 엽떡의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평소에 가졌던 엽떡의 느낌을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리지널을 시켰는데 오리지널만큼은 맵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리지널 맵기를 원래 즐기셨던 분들은 그거보다 좀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신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마라의 느낌이 진짜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당하게 납니다. 일단 얼얼하다는 느낌이 처음부터 일단 느껴지고요. 들쑥날쑥할 때 시큰한 그 느낌은 중간 정도 먹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느껴져요. 지금은 이제 좀 금방 가라앉네요. 마라 음식, 얼얼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사이다 같은 거 먹으면 약간 좀 다르잖아요. 막 알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라탕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라 제대로 좀 들어있다. 마라 좀 괜찮다.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재료가 너무 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추가 안 해도 막 분모자에 엽적당면에 통유부도 넉넉하게 들어있고 우삼겹도 다 너무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마라로제 찜닭을 먹었잖아요. 둘 중에 뭘 시켜 먹을래? 그러면 저는 마라로제 찜닭을 시켜 먹을 거예요. 제 입맛에 너무 달아요. 자꾸 약간 오묘한데? 오묘한데? 이게 약간 좀 어울리나? 이 생각이 지금 계속 입안에서 들어서 제 입맛엔 너무 달아서 저는 다시 사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가성비가 좀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 엽기 떡볶이 원래 좋아해. 나 마라 떡볶이 좋아해. 그렇다면 이두 개의 특성은 확실하게 살려져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호불호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얘기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맛에는 또 어떤지 또 엄청 궁금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미호야, 아빠가 손대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네가 마라탕을 못 먹는 거야. 손대지 마라탕. 근데 내가 이 마라를 먹어도 되나? 냄새는 마라 냄새가 진득합니다. 근데 침이 고요. 아, 역시 내 스타일이 아니군요. 맵기는 좀 맵다. 고기 이거 뭐야, 추가한 거야? 아니, 원래 기본에 들어가 있어. 괜찮다. 근데 되게 달다. 그지? 엄청 달다. 근데 떡볶이에서는 마라 향이 많이 배어들진 않았어. 스며들진 않았어. 옛날에 내가 엽떡 이 어묵은 되게 비린. 비린내 많이 났었거든? 역시 비려. 일단 엄청 싸. 알싸한 거.
아라탕을 조금 못 먹는 분들도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너무 심하진 않거든? 떡볶이 맛이 있어. 근데 특유의 약간 그 비린내 같은 게좀 나. 근데 이 고기는 맛있네. 뭐. 이거 통유부가 들어가거든? 유부를 못 먹는데. 왜냐면 내가 유부남이잖아. 유부 유부 맛있다. 그냥 오뎅 빼고 유부만 넣는 게 낫겠다. 유부랑 고기가 제일 맛있다. 마라를 못 먹는 나도 요두 개는 먹을 수 있다. 근데 다시 시켜 먹을 것 같지 않고 평점을 준다면 3점. 이유는 비린내가 나고 그렇게 특별한 느낌이 없고 너무 달아. 차라리 집에서 마라탕을 시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까지입니다. 손대지 말고 싶다. 마라탕.